이제 빌 게이츠도 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한때 되게 뭐 다 그 주가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 무려 38조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 속에 사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우리 건강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질환, 뇌질환 뭐 치매, 우울증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뭐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자가 면역체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우리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gut feeling, 한국어로 번역하면 직감이라고 불러요. 장의 감. 장이 느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라고 그걸 부르잖아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굶는 거예요. 왜 굶느냐? 너무 고도로 정제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백미, 밀가루, 하얀 밀가루, 그다음 백설탕, 그리고 껍질 과일도 다 껍질 깎아서 다 가공해서 먹는 거예요. 그쵸. 뭐 라면 같은 것도 다 가공된 거를 먹으니까 위와 소장에서 다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내 미생물들이 대장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 배가 고프니까 장벽 그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해. 그러면서 장 누수가 발생하고 거기서 염증성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약한 부위에 안착해서 암이 되거나 뭐 뇌로 가면 이제 치매나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장내 미생물 전문 기업인 천랩에서 임원으로 이제 또 일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 뭘 알았냐면 우리가 DNA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내 미생물 환경은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은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껍질째 그 정제 가공된 식품을 좀 줄이고 정말 홀푸드를 먹고 좀 거친 음식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들도 먹을 거를 많이 제공해주면 얘네가 생태계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각종 질병의 치료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뭐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을 걸 바꿨을 뿐인데 우리는 홀푸드를 찾게 되고 유기농을 찾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바뀌게 되고 농업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농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농산물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아내랑. 계속 이제 껍질째, 그러니까 참외, 뭐 사과, 당근 다 껍질째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껍질째 먹으려면 농약이 많은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같은 걸 이제 사서 먹는데 실제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져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알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그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이 먹는데도 배가 들어가고 뭐 여자분들은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 검진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다 올라가,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도 좋고 환경도 개선하고 농민들도 바뀌고 그럼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화돼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대박이야. 앞으로 의료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덧붙여서 거기에 가치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가꾸다 보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럼 농법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옷을 하나 입는 거, 세제를 하나 쓰는 거, 음료수를 하나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고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유기적 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가니컬리 연계가 돼 있다.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의 연계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요즘은 그것들 일부러 유산균 먹잖아요. 그렇죠. 장내 유산균. 네. 먹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걸 굳이. 사람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근데 유산균 그거 한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습관이 바뀌면서 그걸 같이 먹어줘야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맨날 무슨 이상한 거 먹고 뭐 어디 가갖고 뭐 라면 대충 때우고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유산균 먹는다고 그게 달라지느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지속가능한 빌딩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식주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는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가 특히 집이라는 걸 얘기할 때, 건축물을 얘기할 때 지속가능성하고 크게 연결을 못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집 또는 건축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야 그냥. 그렇죠. 돈이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건축물, 집에 저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다행히 최근에 지속가능한 건축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런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런던에 가보면 스트라다 SE1이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빌딩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구멍이 세 개가 이렇게 딱 뚫려 있어요. 되게 크게. 멀리서도 보여요. 저거 뭐지? 보면 전 세계 최초로 풍력 발전 시스템을 건물에 빌트인으로 탑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계획은 건물 전체에서 쓰이는 전기의 10% 이상을 그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그걸 탁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지속가능한 건물. 완전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실제로 풍력 발전, 윈드 터빈을 가동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맨 꼭대기층에 누가 살죠? 펜트하우스 뭐 이런 비싼 데가 많잖아요. 부자들이 살잖아요. 진동과 소음으로 컴플레인이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동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쓰거나 환경 부하를 줄이거나 에너지 세이빙을 하거나 아니면 단열을 잘 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라다 SE1 같이 어떤 야심찬 시도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뭔가 실패 사례로 남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시도가 지금 현재는 있지만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영국도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그 허가받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릴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지속가능한 건축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고층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단열에 취약한 이슈가 있어요. 여름에는 온실효과 때문에 뜨겁고 그래서 냉방을 엄청 해야 되고 겨울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뉴욕은 유리로 된 고층 건물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을 좀 올려놓기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집을 하나 짓고 건축을 하나 하는데도 지속 가능성은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집을 그렇게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속가능한 건축 다 지어봅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그냥 아파트 살고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에 좀 더 다른 가치를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가치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뭔가 가족들이 뭔가 내 가치를 거기서 구현할 수 있도록 뭔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꼭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뭐 강남 한복판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네.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바꿀 수도 그쵸. 이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한다면 내가 네. 살고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원룸이라든지 반지하 방이라도 내 가치를 담아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커피 마니아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커피에 정말 홀릭 커피를 엄청 네. 좋아하는데 또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근데 걔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근처에만 가도 커피 향이 싹 나요. 가 보면 진짜 이렇게 정말 쓰러져 간 네. 집에 네. 아무것도 없이 네. 홈카페를 야.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네. 근데 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내가 정말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집에 좀 담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자꾸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좀 같이 부모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모든 용품들을 네. 좀 지속가능한 것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세제를 하나 쓰더라도 네. 뭐 정말 요즘엔 친환경 세제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써서 애들하고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일회용품 최소한도 좀 줄여보고 네. 뭐 물 사용하는 것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네.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집에서 사람들이 보낸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사람들이 만나보면 아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뭐 집에서 내가 무슨 지속 가능성이야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내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집에서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 집에 이름을 붙여주라는 그냥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네네. 내 가치가 담긴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공간은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나랑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네. 되면서 그래서 저희 집도 네.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네. 집 이름이 존경과 행복의 집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제 인생의 핵심 가치고 네. 행복은 제 아내의 핵심 가치.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존경과 행복의 가치가 담긴 집을 지어주세요. 오, 이렇게 네.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제가 의뢰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그런 핵심 가치를 어떻게 건축적인 요소로 네. 디자인으로 풀어낼까에 대한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평에 저희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네. 집 이름이 제 핵심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네. 내가 이 집에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상기할 수 있고요. 이 집에 찾아오고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또 존경과 행복의 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네. 그 학교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하고도 어떻게 어떤 가치로 할 것인지도 계속 또 상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게 어떻게 구현됐어요? 그 존경과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있어요. 네. 뭐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네. 많은데요. 네. 저희 집이 두 채로 돼 있어요. 건물이 두 동으로 돼 있는데 네. 한 동은 크고 한 동은 좀 작아요. 한 동은 네. 2층짜리 한 동은 네. 1층짜리인데 존경의 가장 핵심 시작은 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건축가 선생님께서 이 원래는 하나로 돼 있던 건물을 네. 두 개로 나눴고 서로의 존중을 인정해 주는 것 대신에 이제 이걸 같은 방향을 딱 바라보게 해놓으니까 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생각이 크고 하나는 작은 생각이 아니라 이 방향을 서로 살짝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각자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도 한 곳에 있으면서 그걸 서로 존중해주는 컨셉 네. 그다음에 이제 직각을 살리고 네. 뭐 하여튼 뭐 청렴하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거기 이제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물이 옥상에서 하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비가 오면 그래서 거기 이제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 네. 물이 고이면 정원수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건물은 네. 그냥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허들 없이 집에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되고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네. 다 있고 정원도 일부러 보통은 집을 마당을 넓게 쓰려고 그쵸. 집을 뒤로 최대한 붙이고 근데 저희는 내면을 다 쓸 수 있도록 집을 약간 중간 쪽에 앉혀서 뒷정원도 존재를 주고 뭐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다 네. 담겨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친환경 건축, 지속가능한 네. 건축이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 네. 저희는 네.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네. 네. 콘크리트로 져놓고 무슨 지속가능한 건 근데 소재는 네. 정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무로 나무에 엄청난 방부를 그쵸, 하기 때문에 그쵸. 목조가 무조건 친환경이다 그쵸. 이건 아니에요. 네, 또 그쵸. 나무를 베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콘크리트가 가장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뭐 대신에 이제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따뜻하게 했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다 살렸는 거고 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정관념 네. 이런 것들을 깼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축비나 약간 설계비가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조금 네. 더 공법으로 인해서 비싸긴 한데 제가 원하는 부분이고 네. 더 오래 또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건축 설계 자체가 네. 한 8개월 이상 했거든요. 설계만 네. 왜냐하면 사계절을 그 땅을 다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설계할 때 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네. 태어나서 돈을 쓰는 것 중에 제일 큰 돈을 쓰는 게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만의 집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나게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뭐 한다는 과정 자체가 네. 너무 행복했고 기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왕 제일 큰 돈을 쓸 때 네. 내 꿈과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돈을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는 그런 시각 네. 그냥 돈으로 공간을 보지 말고 집을 보지 말고 네. 내 삶을 정말 펼칠 수 있고 내 가치가 구현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열어보면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 전원생활로 들어간 건데 네. 가평으로 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왜 그러냐. 네. 서울에서 뭐 아파트 해갖고 네. 불려나가고 뭐 서울에 있어야 일도 많고 그러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최대한 젊을 때 자연과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저는 나갈 거예요. 도시로. 병원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운전 안 해도 되고 이런 데로. 그런 데로 나가서 좀 편하게 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네. 집에 있어서도 아파트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당신은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개인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돼요. 직장인이어야 되고 아파트가 있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단순 단편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좀 공존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